아빠요? 네네네. 예, 예, 예.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 예술과 오랜 우리 것을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전통사랑 초대석. 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이시자 동국예술기획을 이끌고 계시는 박동국 대표님 모시고 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동국 대표님은 문화예술관리학도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네. 1990년대부터 시작한 명인 명무전을 100회 이상 넘게 무대에 올리셨고, 뭐 한국의 소리와 몸짓, 뭐 다양한 작품을 기획 또 연출 예술 감독 하셨습니다. 그 공로로 2014년엔 대한민국 기록문화대상 리더십 대상을 또 수상하셨고요. 지난 2017년에는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전통문화 공연예술계에 큰 획을 긋고 계신 귀한 분입니다. 맞습니까,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요. 아유, 네. 우리 대표님께서 워낙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사실 궁금한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대표님께서 뭐 이 국악 또는 뭐 무용과 직접 관련이 있으신 분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고향이 전남 함평입니다. 아, 함평천지. 얼씨구. 그래서 6, 7살 때 여성국곡 창극을 제가 봤어요. 네. 임진웅 스님이 함평이 고향이시다 보니까. 아. 무슨 말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만쟁 김소희 박기희 선생님, 그 다음에 구미의 박록주 선생님. 네. 비롯해서 정말 대한민국 훌륭하신 스님, 그때는 제가 몰랐었죠. 6, 7살 때니까. 네. 집에서 이제 돈을 안 주니까 몰래 이제 개구녀께서 들어가고 엉덩이 뒤로 해서 옛날엔 극장에 공연장이 없으니까 큰 야외 그 포장극장에서. 예, 예, 네. 포장극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아마 제가 원래는 집에서는 이제 법학 판검사를 원했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목포에서 우연치 않게 목포 유달 국악원, 목포 국악원이죠. 네. 지금 아마 유명한 뭐 판소리꾼이 됐습니다. 윤진철. 네. 명창 초등학교 4, 5학년 때, 저는 고등학교 때. 아. 토요일 날 유달산에 손잡고 제가 올라가서 소리. 저는 단가, 김흥남 선생님한테 단가를 배우고. 네. 우리 윤진철 선생님은 그때 이제 한참 많이 나갔고. 네. 전 너무 그냥 좋아가지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부모님 때문에 못하게 됐고, 그래서 목포에서 그 성호양 스님 부군 되신. 네.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 명함을 주시면서 서울에 오면은 연락을 해달라. 그래서 삼양동에 성호양 스님 사실 때 진봉규. 네. 선생님이시죠. 부군 되신 분이 성호양 스님. 그 삼양동에 갔더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김일구 김영자 선생님. 네. 거기 와서 레슨하고 거기서 단가를 배우고, 그러니까 부모님 몰래 했던. 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군대는 육군본부 군악대 제대하고 다시 추계예술대문대 국악과. 아. 김정수 교수님한테 정학을 하고 서용석 선생님한테 대금 산조를 제가 했습니다. 야,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흥행, 우리 전통문화예술이 흥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돈 벌기 위해서 이쪽에 일을 하지 않는가, 그런 시각으로 보는데, 저는 제라면 우리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잘했으면 우직스럽게 한 길만 앞만 보고 지금까지 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런 공로, 그런 노고가 이런 다양한 이 수상 경력으로 이렇게 입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런 연유로 우리 전통문화 공연계의 중심에 또 서게 되신 거네요. 예. 그 한중일 동양 삼국 전통예술 교류 공연을 또 꾸준히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 예. 참 정말 이 전통 음악뿐만 아니라 그 인접 국가들과의 문화 교류에도 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그래 아무래도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제일 큰. 네. 선진국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이라든가 뭐 필리핀 이쪽보다는 일본하고 중국의 문화예술과 한국의 문화예술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 중앙대학교 총장이신 박보문 총장님도 나름대로 또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중앙민족가무단 네. 준내 총리가 임명하는 중국의 최고 단체였죠. 그 단체를 비롯해서 초청을 했고요. 일본에는 가부키나 노 이쪽에 이제 문화재 선생님들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만 아는 지인들이 계셔서 정말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열심히 하는 저 젊은 사람이다 해서 네.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한중일 3개국의 이제 전통문화예술 교류공연을 아마 하지 않았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무엇보다도 1990년대부터 시작한 한국의 명인 명무전 올해로 30여 년 가까이 또 100회 이상 네. 공연을 이어오고 계시는데 저도 예전에 이 국립극장에서 이 공연을 본 기억이 있는데 네. 정말 잊혀져 간다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그 연로하신 우리 그 원로 뭐 무용가 네. 또 뭐 소리꾼 뭐 이런 예술가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 대중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그분들의 그 예술혼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던 그런 것도 참 감사하고 고마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이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네. 많습니다. 무대에서 좋았던 일 에피소드가 하는 거. 박동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92년도에 제 무대 국립극장 그때는 이제 소극장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극장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대극장 소극장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게 해오름이라고 하죠. 네. 소극장을 해오름에서 해오름, 제가 다루름, 92년도 이렇게. 했고요. 네. 다루름에서는 공옥진 선생님 마지막에 지병이 있었고 그다음 교통사고 때문에 한 10여 년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처럼 저는 한편이고 영광이니까 매셨는데 아들아 나는 죽으면 학이 되어 날아가고 싶다. 그래서 10여 년 만에 무대를 매시지 못했기 때문에 서지를 못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픔이 있다 보니까 아, 그러면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옥진이 동면에서 깨어나 학이 되어 날아가리라. 제가 그 공연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네. 공연도 참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했어요. 네. 스폰서 없이 제가 자비로 했습니다만 그때 2,500들에서 했고 지금 전 유인천 장관님도 끝까지 봐주셨고요. 네. 지금 이제 총리님이나 이낙연 총리님도 와 봐서 공연해 주 관람을 네. 해주셨고 그래서 그 행사가 끝나고 제가 굉장히 남는 거는 그동안에 전라남도 지방문화재가 잘 못됐습니다만 1인 창무국 공옥진 네. 해서 흥보가나 춘향가 메토의 세계 돼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제 지방문화재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제대로 안 됐는데 그래도 그 무대 보셨다고 하셨습니다만 끝나고 2년 만에 문화재 되시고 운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소위 할 일은 다 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잘하시겠습니다만은 박동진 선생님 같으면 또 욕을 잘하시지 않습니까? 네, 재담도 네, 아주 미담 재담으로서 네. 근데 여기 아니죠. 근데 다른 분들 다 하는데 저는 같은 학렬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만 욕을 못하고 그냥 미소 짓고 공연하는데 언제든지 스케줄만 맞으면 도와주겠다 출연료 없이 네. 해서 92년도에 박동진 선생님, 김천흥 선생님, 네. 춘행무 중요무용문의 종묘제략 이제 1호로 지정받고 계신데 묵계울 김어라 선생님이 임해방 선생님 매시고 92년대 그 해오름 네. 달오름 극장입니다. 소극장 거기에서 제가 이틀 공연해서 대단히 평가가 좋았고요. 또 97년도에 그 일반 공연장에서는 일주일 대관이 안 되기 때문에 영광을 해서 민간기획사는 최초로 97년도에 6일 동안 네. 가무악 악가무 대한민국의 인간문화재 선생님 모시고 제가 일주일 공연했던 거는 전무후무하고요. 그렇죠. 또 하나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전라남도 전통예술인 추모공연을 97년대 117명 입회를 모시고 2년 기획을 해서 제가 한 5, 6천만 원 지원금 받아서 문체부라든가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네. 그다음에 뭐 다른 기업체 이제 저 도네이션 후원 받았습니다만 2년 기획에서 출연료 주고 저 정리를 하니까 저는 하나 돈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주 전남 전통이라는 추모제를 제가 소망리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지금도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어요. 이 얘기만 하면 우리 전통문화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저는 사랑하고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조건 없이
앞만 보고 우직스럽게 미련하게 그렇게 일을 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를 비롯한 많은 또 전공자들 그리고 또 애호가들도 그 명인들을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참 이 뜻깊은 행사가 있습니다. 12월 18일 국립 부산 국악원에서 아주 큰 무대를 기획하고 계시는데요. 네. 제목이 참 멋있습니다. 네. 시와 노래가 춤을 만나 향기를 배접하다. 이 공연 또 기획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공연인가요? 제가 이 공연은 이제 그 울산에서 4, 5년 전에 한번 했고요. 네. 용인에서 했는데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네. 아, 그동안에 명인명무전은 판소리나 기악이나 무용가들만 했는데 이번 시와 노래가 춤을 만나 향기를 배접하다는 콜라보 형식으로서 신앙송가 아, 훌륭하신 김성근 교수님 네. 방통대 중국 한시로서는 그야말로 최고죠 한국에. 네. 그다음 울산에 계신 이제 백시장 교수님 또 이번에 이제 문화재 보유자 후보로서 25년 동안 활동하시다가 임해봉의 살풀이 춤 추시는 정명숙 선생님 네. 문화재 지정을 이번에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출연해 주시고요. 또 서편제 잘하시겠습니다만은 오정의 네. 선생님 교수님도 이번에 그 배띄어라 네. 아, 재밌게 신민연을 해 주시고 여기에는 그 부산에 우리 한국명인원의 네. 정지 이사님이 구성기획을 해서 열심히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아주 훌륭한 정지의 이사님도 부산에서 같이 스튜디오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네. 이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예향의 진수 시와 노래가 춤을 만나 향기를 배접하다.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이네요. 네. 오후 7시 반에 국립부산국악원 연합당 이 대극장 무대에서 펼쳐지는데요. 이 동국예술기획이 예, 또 한국 명인원과 손을 잡고 네네. 이렇게 공연을 펼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신앙송도 있고요. 네. 또 춤도 있고 네. 노래도 있고 네. 그야말로 눈과 귀가 네. 즐거워지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국예술기획을 또 이끌고 계시고 또 문화재위원으로 계시는 우리 박동국 대표님 뭐 이야기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무대 또는 이런 일들을 꼭 해보고 싶다. 뭐 물론 지금까지 너무 많은 작업들을 해보셔서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또 나름의 또 계획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바람이자 꿈이자 꿈이라면 저는 한평에 네. 임춘영 선생님 그 대를 물려받아서요. 천지인 예술의 전당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한 500석에서 600석 규모의 네. 예성 국극 창극만 할 수 있는 그런 전용 극장을 짓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국으로 예술 고등학교가 많이 있지만 그 시서화 기본 A범죄까지 가르치는 권번의 기적 그런 학교를 설립을 해서 네, 네. 목금 토 일요일까지는 세계 관광객 국내는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전남의 한평에 와서 여성 국극을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장과 그다음에 그런 예술가분들을 네. 양성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전통을 사랑하고 또 내 고향을 또 사랑하고 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그래서 우리 대표님 조남도 박 동자 국자가 아닌가 싶네요. 저희 할머님 할아버님이 아주 이름을 훌륭하게 잘 지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전통문화예술 쪽에 일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웃기도 하고요. 또 네. 주변에서는 동국대학교 혹시 나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제 명함에 이름을 보고 이름 성명 따가지고 회사를 설립하셨네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네. 정말 30여 년 넘게 우리의 전통을 위해서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신 우리 박동국 대표님 모시고 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후학들에게 또 많은 대중들에게 우리 전통을 알리는 작업 꾸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 동국예술기획의 박동국 대표님과 전통공연예술 무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어느덧 여며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김수학 명인의 구미 함께한 진주 건무 음악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루지
Thank you.